이번 화요 콘서트의 기타리스트 김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루미너스라는 곡으로 화요 콘서트를 하게 됐고, 좀 초반에는 잔잔하다가 나중에 고조돼서 강렬하게 터지는 락 곡입니다. 루미너스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단어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경우가 이제 도시의 야경이 될 수도 있고, 어두운 방에서 이런 따뜻한 느낌의 조명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어두운 방에서 이런 따뜻한 조명을 보거나 받고 있는 게 좋아서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공연에서 주요한 감상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곡에 뒤에 영상을 띄우고 연주를 하는데, 이런 도시의 배경으로 뒤에 영상을 띄우고, 그리고 초반에 그런 영상과 어울리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다가 이제 나중 가서 영상은 그대로 가되 이제 연주는 더 고조가 돼서 강렬한 락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기타 솔로와 그리고 후반에 진행되는 드럼 솔로가 중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루미너스로 첫 화콘 무대 보여드릴 건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어서 정말 제 팀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연 전에 감상해야 할 포인트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셨는지 기타 솔로는 이제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드럼 솔로는 제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무대 분위기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활동 연주를 이어가실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추구하는 음악은 아마 이런 쪽으로 제가 추구할 것 같고 또 다른 장르도 이렇게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